65세 말티즈 노령견 수명 연장과 건강관리법 상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올해 15세 말티즈인데요. 노령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이고 밥도 잘 먹는 편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2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갑자기 주인 곁을 떠나는 강아지들이 많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만 하며 인터넷 찾아보다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나 동영상을 보게 됐고 공감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우리 펫에 들어와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건강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게 하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가족에게 큰 기쁨을 준 소중한 아이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노령기를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M입니다. 정말 강아지를 많이 사랑하고 또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말티즈 같은 소형품 종 강아지도 15세면 상당한 노령이기 때문에 지금 별 이상이 없어 보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이며 노령기에 접어든 소형품 종 강아지의 1년은 사람으로 치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건강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키우고 계신 15세 강아지가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강아지가 건강해 보이고 밥도 잘 먹는다고 하셨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계시다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세 노령견이라면 6개월에 한 번은 동물병원에 데려가 종합검진을 받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노령견에게 비만은 큰 적인데요. 비만은 심장병, 골관절 질병, 당뇨병,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 및 악화 요인이며 강아지 수명을 2년 정도나 단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강아지가 비만이라면 저칼로리 다이어트 사료를 먹이거나 사료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증가시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관리 및 수명 연장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수명 연장에는 치과의술의 발달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강아지도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또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꾸준한 칫솔질과 함께 스케일링 그리고 닥터M 덴탈골드 같은 잇몸 영양제를 먹이시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해 강아지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령견이 겪은 불편함 중 대표적인 것이 속이 불편한 것과 다리 통증인데요. 강아지가 나이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엽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골관절염이 발생해 다리가 불편한 노령견도 많기 때문에 노령견이라면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리 통증을 완화해주는 것이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닥터M 웰에이징은 복합소화요소제와 유산균, 오메가3 지방산, 발효녹용, 항산화제, 그리고 노화방지 기능성 성분 등으로 구성된 노령견 전문 영양제로 나이 든 강아지한테서 흔히 발생하는 소화불량이나 속이 불편한 문제, 그리고 다리 통증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며 활력 증진과 함께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좋은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M이었습니다.